I look more like Western than Korean because of my lighter skin, hair, and eyes. So, in Korea, when I travel in public, people always stare at me. I hate when that happens. I feel like we're all the same people, but they fix their eyes on me as though I am an outsider. One of my friends are half first too. People tend to treat them badly because of their darker skin. I think people should give other people more respect and they shouldn't judge them by their appearance. 보시면 예. 보면 지금 보세요. 혹시 잘생겼잖아요. 조각이네요. 예. 왜 잘생기신 거죠? 성인께서 잘 키워 주신 거 같아요. 헤드폰 님부터 이상형.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이상형이 뭐냐면 처음 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많이 친한데 근데 저한테 많이 잘해주고 약간 그런. 헤드폰님이 약간 외모를 그렇게 자주 많이 안 봐요. 네. 외모를 안 보니까 성격 약간 안에 있는 마음 이런 걸 안 보고. 이렇게 보이나요? 몇 살이시죠 지금? Love is everything, really. I mean, it's just so important to be loved and to be able to love. 계속 요리할 때 확인을 하면서 이 레시피만 너무 따르면 안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뭔가 행복에는 크고 작고를 나누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행복을 느끼면 그냥 그게 딱 행복인 것 같아요. 정말 큰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게 큰 행복으로 안 와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정말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제대로 막 만족하지도 못하고 계속 욕심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쉬어야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Everyone's the same. Like, you know the movie Ratatouille? Yeah, you know, yeah. Chef Russo, he says anyone can come. Oh, yeah, it's the same thing. You think we could cook? Whoa. Why not? Yeah, dude. Well, you know, who else is going to believe in yourself than you? Right. Yeah. I hope we can make a better place together, you know, for everybody, for, you know, for all equal rights. Thank you. Are born and we produce fruits. And with those fruits, we make jam. And we share it.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좀 달고 살아요. 막 남의 미적 기준에 너를 맞추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약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라. 약간 이런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아쉽다고 느낀 부분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싶어서 꼭 어떤 걸 작업해야 돼서인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하는 것 자체를 쉬고 싶지 않아서 살면서 꾸준함을 잃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치, 그치.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원원이가 저한테 그 말 한마디 했죠. 어때? 아빠나 형 좀 눈 좀 너무 짧지 않니? 형! 미적 기준을 다른 사람 눈에 맞추지 마요. 아!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편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성격이 온순하고 신사적이고 젠틀한 주여도 저게 뭐야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 편견이 있을 거란 말이죠. 1년 동안 쥐랑 살면서 그런 편견들을 좀 버리고 좀 더 열린 트인 시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What we mean is that we need to take time to look around and really soundly enjoy the youth we have right now. And we believe that that itself would become preparation for this journey of life. Thank you. 저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냥 수십 번씩의 선택을 하잖아요, 하루에. 근데 이제 그 선택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후회,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를 할 필요는 없고 거기서 그냥 배우고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낙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남들이 정해주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저희가 직접 알아가며 저희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정해야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한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저만 간직하고 싶은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은 그러니까 그걸 숨기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격렬히 티를 내진 않는 거죠. 그런 면이 있는 거지 제 자신을 아예 그 모든 사람한테 숨기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전 그냥 제 식대로 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